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투데이 박한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현진입니다. 그동안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드라마를 요즘에는 중년 남성들이 즐겨보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인기 드라마 시청자 구성비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중년 남성의 비중이 9%로 늘었습니다. 네, 저도 챙겨보는 드라마가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이 중년 남성들이 드라마를 보는 주된 이유, 이 가족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랍니다. 절대로 예쁜 여주인공 때문이 아니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 드라마 속에 자상한 남자들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남성들이 드라마 보는 거 이제 구박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첫 소식 김일중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명품 섬으로 선정된 내도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를 한 주민이 불과 10여 명에 불과한데요. 네, 특히나 이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섬인데, 하지만 이 섬에 봄이 찾아오는 것을 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불청객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불청객의 정체 함께 확인하시죠. 네. 거제 앞바다의 보석 청정섬 내도, 거제 팔경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요즘 이곳에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부터는 무슨 뭐 연말년 남면 과일한 것들 거제 뭐냐 뭔가 되게 참 하나도 남지를 않아. 힘에 버텨도 그 물로 쬐가지고 들어가고 막 엉망 긴장을 해놨어. 마을 곳곳에서 발견된 침입자의 흔적 심상치가 않습니다. 멧돼지인가요? 과연 청정섬 내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불청객의 정체는? 다 잡아내. 내도를 지키려는 마을 주민들과 만만치 않은 내공을 가진 녀석들의 숨막히는 사투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청정지역 내도를 찾은 제작진, 마을 입구에서 한 무리의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짐승 때문에 말이지 도저히 말이지 뭐 곡식 같은 것도 못 해먹고. 그렇죠. 곡식을 찾지 못 해먹고. 건물 안 치면 뭐. 산도. 주무신 말씀해 주신 게 좋을 텐데. 그리고 사이 같은 거 대나무 사이가 있는 거. 네. 나무는 막 약살을 내는 거지. 먼저 밭으로 제작진을 안내하는데요. 찢겨진 그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 우리 내도에서 그 서식하는 그 희귀식물 팥손입니다. 얼마 팥손. 아, 전에 봤죠. 팥손인데 이게 거놈이 와가지고 이거 다 뜯어먹는 거예요. 이게. 예? 예. 이 모습이 여기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저 밑에 하단부하고. 뿐만 아니라 희귀종에 속하는 팥손이는 물론 이렇게 봄의 전령사 돈백잎까지 모두 뜯겨진 모습인데요. 아랫부분에는 잎사귀가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생태계 파괴하는 주범이에요, 주범. 다 없애야 돼. 10여 명의 주민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 내도. 가파른 언덕을 신출귀몰한다는 불청객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날카로운 눈빛에 섬고양이들의 소행은 아닐까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섬에서 자고 나란 이 강아지? 고양이하고 개하고는 그런 것지도 안 하고. 산짐승이라고 하는 산짐승. 그런데 그때 길 위에서 발자국을 발견한 제작진. 발자국으로 보아하니 고란이나 멧돼지의 소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살 묶이면 생겨야 막은 데라서. 주민들의 근심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거 봐라. 이 밤에 내려가고 밤이고 낮이고 내려가고 막 이렇게 똥을 싸가지고. 그것도 막 하루 이틀 다니고 이것도 막 맨날 이래가지고 뼈는 날만 빼놔놓고 계속 이러하니. 갈치시 참 못 된다 뭔데. 저 마을에 또 내렸다. 마을에 내렸다. 그런데 그때 까무잡잡한 자태를 뽐내며 나타난 침입자. 염소? 드디어 주민들과 녀석의 추격전이 시작됐는데요. 왕년에 달리기 좀 했다는 담당 PD. 전력을 다해서 질주해 보는데 어머나 세상에 틈도 없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어느새 녀석을 놓쳐버린 제작진. 야, 이건 동네 지리를 아는 범행인데요. 녀석이 지나간 길에는 배설물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제 알지 말고 지나치는 주민들. 과연 내도 대추격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달리기 잘하는지 못 잡았어. 저 흑염소 아니에요? 흑염소? 맞아. 저 흑염소인데 그런 양새. 우리가 못 잡아라. 우리는 못 잡아. 그런 양새라고 하니까. 많이 흥분하셨어요. 양새라고 양새. 완전 저 산적에 살아 사는 게거든. 한 마리밖에 안 되는데 잡으면 되잖아요. 아니 살아가면 많이 살아. 한 마리뿐 아니라 50마리, 60마리 정도 돼. 60마리 정도 있는데 그걸 잡을 수가 없어. 안 돼. 내도를 장악한 불청객의 정체, 바로 이 야생 흑염소들이었는데요. 내도에만 무려 6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